지난 1월 3일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올린 SNS 게시글입니다. 갑자기 접속량이 폭주해 사이트가 마비됐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접속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징병 등록을 취소하고 싶다는 댓글들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남성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징병관리청에 정보를 등록하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의 우려가 커지면서 갑작스런 징집을 우려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몰린 겁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느냐는 질문의 검색량이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1월 3일을 기해서 급증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란 군대 등이 연관 검색어로 나타났죠. 징집이나 제3차 세계대전도 미국 전역에 걸쳐 검색량이 증가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보도하는 자극적인 뉴스에 가려진 시민들의 우려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이후 이란과 중동이 복수를 예고하고 이에 미국이 추가로 파병하면서 전 세계가 전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감이 2000년대 들어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This cauldron of tensions is leading more and more countries to take unpredicted decisions with unpredictable consequences and a profound risk of miscalculation. 한편 전 세계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을 회피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외치는 건데요. 미국 내 70여 곳에서 매일 반전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 분위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죠. 누군가는 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